이거 해볼래? 네. 손 올려봐봐. 왼손. 약간 이거. 그 약간 금. 금. 야, 채워달라고! 나 여기 손금 보는 거 있어. 우리 지금 인생의 손금 한번 봐보자. 아, 무서워. 시점부터 가볼게요. 네. 왼손. 이렇게? 빗장의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네. 이거 근데 얼추 비슷하게 맞는다니까. 빼도 된대요. 빼도 된대요? 네. 그래요? 뺄게요. 오, 나왔어! 와! 와, 진짜 길다. 빗장의 운세. 자, 순진하며 밝은 마음씨를 간직하고 다소 까다롭고 연약한 심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맞아. 얘 사기 조심해야 돼. 너 사기 조심해야 돼. 항상 가까운 경쟁자나 파트너를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갑자기. 누나, 재밌다 이거. 사업 재혼, 이거 중요해. 문학과 예술의 재능이 넘치고, 예술의 재능이 넘치고, 성격이 밝고, 사회에서 이름을 빛내고 싶으나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 아, 네. 중년 이후 스스로 기회가 찾아오니 배우자의 정성을 다하래. 결혼한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래. 아, 진짜요? 자, 잠시만, 이거 중요해. 사랑에 쉽게 빠져들지 않고 항상 냉철한 감정 속에서 애정을 나누며 조화만 잘 되면 격렬한 열정으로 변하여 사랑의 표시도 짙고 확실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비상한 애정을 쏟습니다. 오케이. 다음. 채연이. 자, 손 올려놓으세요. 나? 이런 거. 이게 얼추 비슷하게 맞네. 근데 이거 맞아. 오케이. 너. 아, 손가락 모양도 있구나. 맞아요. 맞아? 맞아? 오!